오늘 소개할 아이패드 앱은 브레인팝이라는 앱입니다. 이 앱 처음 할 때는 플레이 더 무비 해가지고 영화를 봐야 되는데요. 날마다 다른 영화가 나옵니다. 매일 다른 게 나와? 네. 이번 주는 그 무슨 뭐 오늘은 뭐예요? 스파이더요. 스파이더? 네, 거미. 이렇게 팀과 모비라는 애들이 나오는데요. 편지를 받아서 문제를 해결해 줍니다. 이렇게 다 들으면 다 들었지? 나왔잖아요. 여기 캐릭터 퀴즈 눌러가지고 퀴즈 보는 거야? 퀴즈 보는데요. 그 영화에 나온 것들이 잔뜩 나옵니다. 여기 문제를 읽고 푸는 거예요. 맞출 수 있어? 모르는 단어 나오거나 그러면 아직, 사전에 연결되나? 아직 안 돼요. 지금 푸는 거야 이제 이렇게 해서? 풀어보세요. 맞으면 correct하고 나오는 거구나? 네. 2번은? 어떤 게 같은 스파이더 종류냐? 네. 아빠 뭔지 알 것 같은데. 아직 안 풀었구나, 문제 너. 응? 그렇지, 맞았어. 그것도 맞고. 3번은 What feature is shared by all spiders? 스파이더의 공통점? 오, 다 맞추네. 여러분. 4번 How are most spiders? 이렇게 하고 나면 뭐 틀린 거는 다시 보는 네, 거야? 네, 다시 봐야 돼요. 아, 그럼 see your scores 하면은 점수 나오는 거야? 네. 한번 봐봐. 보면 옛날에 옛날에 한 점수 한 개 나왔구나. 네. 그러니까 전에 그 아메리칸 레볼루션 공부한 건 90점 받았고 캐츠 뭐야? 고양이 공부한 건 80% 맞았고 시빌 라이튼 이거는 되게 못했었네 네, 처음에는. 네, 시빌 좀 어려웠어요. 근데 이제 그 뒤부터는 공부하고 보니까 조금씩 더 잘 본 네. 거구나. 오케이. 이 앱을 왜 소개하게 됐나요? 이게 공부도 많이 되니까. 그리고 매일마다 이거 한번 보니까. 꼭 소개시켜 보고 싶었어요. 영어 단어 모르는 건 어떻게 해요? 모르는 건. 넘어가기도 하고 진짜 엄청나게 모르는 건 딕셔너리에서 찾아봐요. 딕셔너리 찾아봐? 네. 딕셔너리 아이패드에 있는 딕셔너리 찾아봐요? 네, 네 알겠습니다.